날씨 좋은 가을날 고즈넉한 한옥집. 우리 박지윤 리포터 차를 마시며 가을 분위기 제대로 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윤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그런데 맛과 향뿐만이 아니라 마시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차가 있습니다. 바로 꽃차인데요. 오늘 향기로운 꽃차의 매력에 저와 함께 빠져보실까요? 울긋불긋 어여쁜 색을 입은 가을. 매일 꽃과 함께 향기로운 일상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입으로 한 번, 눈으로 두 번 마시는 아름다운 꽃차의 세계. 지금 만나보시죠. 청주 오창리에 자리한 작은 한옥마을. 전통의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는 이곳에 풍경과 꼭 어울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꽃차 연구소. 지난 봄 아침에 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에 뵙고 지금 가을이니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아우 세상에 더 훨씬 더 예뻐지셨네요. 정말요? 네. 아니 가을이 되고 네. 이제 바람도 불어오니까 네. 선생님 가을 꽃차가 또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가을하면은 또 꽃차가 한 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을하면 향기로운 꽃차가 있거든요. 오랜 시간 꽃차 연구에 몰두해온 김병희 원장. 연구소엔 직접 만든 수많은 꽃차들로 가득한데요. 보기만 해도 꽃향기에 취할 듯합니다. 와, 예쁘고 또 아기자기한 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전보다 종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네, 훨씬 많아졌죠. 왜냐하면 제가 10월에 꽃차 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꽃차도 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꽃차로 드실 수 있는 것은 문헌에 보면 175가지예요. 본초도감에 보면 우리가 드시는 야채꽃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200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아는 꽃이 200가지가 안 되는데 꽃차가 200가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하지만 꽃 중엔 차로 마실 수 없는 꽃들도 많다는데요. 모든 꽃을 다 드실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꽃 중에는 할미꽃 그리고 애기똥풀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리고 청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까요? 가을이 살포시 내려앉은 연구소 마당엔 색색의 가을꽃들이 가득합니다. 이야,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네. 꽃도 참 많이 피어있고 네. 정원이 정말 예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가을꽃, 가을꽃 중에 우리 구절초가 피어있고. 구절초 꽃이구나? 네. 그리고 맨드라미. 맨드라미. 네. 그래서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예쁘죠? 네. 직접 꾸미신 거예요? 네. 그 제가 이제 꽃차를 구입을 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 정원에서 이렇게 키운 걸로도 꽃차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엔 지천에 피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맨드라미. 꽃물로 물김치를 담그기도 했다는데요. 가을이 제철이라 꽃차로 즐기기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 직접 딴 맨드라미로 차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꽃은 언제 수확을 해서 어떻게 쓰이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꽃보다 맨드라미 꽃은 만약에 채취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꽃에 벌레가 생긴다거나 이물질이 생겨서 거의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시고 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꽃을 보시면 아주 깨끗해요. 네, 정말 그러네요. 이럴 때 채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취를 하고 나서 나무를 잘라서 그냥 버리고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채취를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꽃술이 나와서 또 펴요. 그래서 두 번에 정말 이모작처럼 두 번에 꽃을 따셔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맨드라미 꽃으로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와, 네. 하나하나 따다 보니까 맨드라미 꽃이 이렇게나 많이 네, 모였습니다. 예, 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러면 이제 다듬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듬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한 3cm 정도 이 씨방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꽃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돼요. 그렇죠? 예. 맨드라미의 씨방을 제거한 다음 차를 우려내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다듬습니다. 버섯을 찢듯이 결대로 쭉쭉 찢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얇게 찢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덮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박진현 리포터도 원장님을 도와 거들어 보는데요. 오호, 제법 능숙해 보입니다만. 이제 덕금질로 넘어갑니다. 꽃이 가진 독성이나 특유의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저온에서 점점 온도를 올려가면서 덮어야 한다고 하네요. 온도를 올려가면서 차츰차츰 해야만이 덮금이 베이스에 깔리면서 정말 이 차가 덮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참 잘 된 차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덮고 식히기를 여러 번 반복해 비로소 완성된 맨드라미 꽃차. 드디어 가을을 맛볼 차례입니다. 야, 이렇게 섬세하게 다가까지 예쁘게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차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요. 이 차들 소개 좀 하나하나 해주시겠어요? 아, 맨드라미 꽃차는 일단 그 지혈작용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 여성한테 상당히 좋거든요. 네. 아, 국화꽃차는 머리를 맑게 해줘요. 그리고 숙면, 잠을 잘 오게 하고 눈과 간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초가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성한테 특히 아주 좋습니다. 꽃차는 꼭 팔팔 끓인 뜨거운 물에 우려내야 합니다. 꽃 본연의 색이 은은한 빛깔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꽃차. 맛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쩜 이렇게 꽃차마다 향과 맛이 다른지 그것도 참 신기한데요. 저는 이 맨드라미 꽃차 정말 달짝지근하고 향도 깊어서 참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번에는 그 제가 가장 심혈을 기르고 애정을 갖고 있는 차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어떤 차인가요? 아, 그 선비 사군자차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매난 국죽에다가 제가 선비라는 그런 명칭을 넣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비는 회화나무를 일컬어요. 사군자에다가 회화나무 꽃을 넣어서 또 회화나무를 일명 사군 선비나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비 사군자다 이렇게 해서 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끼던 특별한 차가 있습니다. 지난 6월 특허까지 받은 따끈따끈한 선비 사군자 차. 특히 난꽃은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주 귀한 차라고 하는데요. 잘 덮은 꽃잎을 이틀간 숙성시켜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 선비 사군자 차 어떤 맛일까요? 입안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이 향이 매화꽃 향인가 봐요. 굉장히 향기롭고 깊은 맛이 납니다. 네. 오, 정말 좋은데요? 왜 특허까지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둠이 짙게 내린 가을밤. 늦은 시간에도 연구소 불은 꺼질 줄을 모르는데요. 여기 모인 분들은 모두 꽃차 연구소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곧 있을 꽃차 전시회를 위한 회의 중이라고 하는데 물론 차도 한잔 하시면서요. 꽃차를 전시로 만나볼 수 있다. 정말 궁금한데요. 아, 네.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죠. 아, 꼭 가야겠네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지난 10월 5일 청주의 대표적인 가을 행사 청원 생명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축제 일환으로 꽃차 연구소에서는 회원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꽃차 전시가 열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네. 오는데도 전시가 정말 열렸네요. 아, 예, 네. 청원 생명살 축제와 같이 더불어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기대했던 대로 전시실이 네. 너무 예쁩니다. 네. 네, 올해는 제가 그 테마별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논해서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도록 그렇게 구성했고
다양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수많은 꽃차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 향기로운 꽃내음이 전시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김병희 원장과 회원들이 연구한 결실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순간입니다. 소박한 한옥의 풍경과 어우러진 색색의 꽃차들.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아주셨네요. 황홀하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마 저는 한밤 쭉 보면서 네, 가을의 온전함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꽃차를 눈으로만 즐길 수는 없죠. 김병희 원장의 특강과 함께 직접 시음해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비로 인해 살짝 한기가 느껴지는 바깥 날씨에 향긋한 꽃차 한 잔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뭐 이렇게 색도 아름답고 향도 좋은 네. 이 꽃차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금 세 잔째 마시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재채기를 그 비염은 재채기를 몇 번씩 하잖아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이 세 잔 마시면서 멈췄어요. 네, 커피를 마셨을 때는 이렇게 열이 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기할 정도로 네,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좀 빨갛지 않나요? 아, 조금 발그레 하시네요. 더 예뻐졌죠? 예뻐진 기분이에요. 손바닥이 붉으로 음해지는 그걸 보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보다. 참 좋은 것을 느끼고 기회가 있다면 좀 선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은한 듯 화려한 감출 수 없는 꽃차의 매력. 모두들 한 번쯤 느껴보실만 하겠죠? 2018 청원생명축제 꽃차 전시회. 여러분도 함께해요.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찾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한 잔의 꽃차.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가을이 피어오릅니다. 다양한 꽃차와 함께 이 가을을 더욱 향기롭게 물들여 보시면 어떨까요?